안녕하십니까? 윤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달이 벌써 지나가가지고 이제 네. 2월인데요. 2월 시장 맞이하는 느낌 어떻습니까? 일단 1월이 워낙 좋아서 2월은 또 이게 또 의견들이 좀 엇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출발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월 예. 출발도 그래서 날씨는 뭐 아직까지는 좀 차갑긴 하지만 좀 네. 계속 이런 좀 봄 같은 장세가 네.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네.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좀 주 초반이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이제 월화에 좀 크게 빠졌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수목에 좀 회복되는 그런 쪽 움직임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 이번 주에 좀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역시 그 FOMC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FOMC에서 시장은 역시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나스닥을 보니까 5주째 랠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스닥의 상승 영향으로 뭐 국내 증시도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 또 실적과 관련해서 감산하냐 마냐 뭐 이런 논란들은 있었는데 결국 삼성은 딱 예상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 인위적 감산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감산. 뭐 기술적 감산 뭐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거 자연 감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또 주가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게 좀 엇갈리는 게 좀 있었는데 AMD라든가 메타는 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메타 플랫폼수가 23%나 하루 만에 예. 급등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또 애플 뭐 알파벳, 아마존 이쪽은 또 실적들이 그렇게 좀 기대 희비가 엇갈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빅테크 기업 간에도 약간 좀 차별화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은 한때 1,220원까지도 이제 터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예. 이제 그 약달러죠. 예. 약달러가 계속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이번 주에는 코스닥이 특히 더 좋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예. 이 전형적인 그 강세장의 흐름 있잖아요. 예. 아침엔 좀 흔들리다가 오후에 가는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퍼지는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연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월 FOMC는 뭐 예상했던 대로 금리 0.25% 포인트 올렸고 또 파울 의장의 발언도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약간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먼저 파월 의장 발언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이제 파월 의장은 되게 원론적인 발언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제 의미들을 따라서 좀 주가는 출렁했지만 어쨌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완화는 된 것 같다. 예. 이렇게 사실상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을 처음 꺼낸 거죠. 사실 이 단어를 그렇지만 이제 뒤에는 또 역시나 그 여전히 너무 높다 이렇게 좀. 그 강경한 발언을 좀 계속해서 덧붙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고무적인 일은 분명히 맞지만 아직은 이르다 더 많은 증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인플레이션 단어를 처음 꺼냈어요. 실제로 입으로 좀 꺼냈고 다만 주택시장과 서비스업에서도 이런 게 보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약간의 조건을 좀 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는 너무 일찍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달성할 때까지는 지금 방향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아직은 기대하지 마라. 약간 이제 이런 발언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금리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랬더니 이제 뭐 이 커플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예. 뭐냐면 두어 번 정도 예.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상 두어 번 정도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그동안 했던 발언들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이 좀 바뀐 게 물가에 대한 톤이 좀 약간 바뀌었던 발언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가장 우호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고 성명서 나왔을 때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어요. 막 이렇게. 근데 또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이 딱 그 이 성명서나 이게 기사 내용을 딱 보시면요. 매파예요, 사실은. 네. 딱 봐도 아직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시장이 왜 나스닥이 폭등을 했냐면 거기에 디스인플레이션이 들어갔는데 이 언급이 그전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물가 여전히 높은데
꺾이는 조짐은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번엔 뭐라고 그랬냐면 보인다. 그 조짐이 보인다. 꺾이는 조짐이 나왔다. 예, 완화됐다. 예. 디스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오르다가 네. 오르는 건 맞아요. 계속 오르는데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상승률이 떨어지는, 예, 떨어지는 거죠. 거 이제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과거에도 이게 되게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서 미국 증시 되게 좋았거든요. 성과가. 디스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디플레이션 물가가 뭐 내리는 거고. 예, 마이너스니까.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 어떻게.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에 그 전에 인플레 때 주가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항상 좋았거든요.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그게 보이니까 이제 환호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터뷰를 어쨌든 이제 뭐 아까도 제가 금리 인하는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연준 의장의 말보다는 딱 이 발언이나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종합해봤을 때 결국엔 하반기에 한 번 금리 인하 하겠다. 여기에 지금 시장은 그냥 아예 이번 그 기자회견을 보고 더 늦게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준의 긴축이 이제 정점에 근접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또 기대들 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시각에서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 연준의 긴축 흐름 어떻게들 예상합니까? 일단 이제 이게 이제 긴축이 정점에 이제 근접했다는 거 다들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약간 또 의견이 예. 좀 분분해졌습니다. 원래는 다 3월까지 올리고 이제 동결로 봤는데 이번에 그 이 FOMC 끝나고 약간 이제 그 여론조사가 좀 있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3월 FOMC에서 이제 정책금리를 이제 지금 4.75잖아요. 그렇죠. 근데 4.75일 확률이 85.6%입니다. 그러니까 동결적으로 보는 게 더 높아졌어요. 아, 3월에? 3월에 동결하고 예. 반면에 이제 5월에 올릴 것 같아요. 5월에 올리면 5%가 되죠. 예. 그러면 0.25 올리니까 그러면 그 5% 확률이 지금 5월이 56.9%로 가장 많아졌고 6월에도 55.5%. 그러니까 뭐냐면 5월에 올리고 6월에도 이렇게 동결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건 이제 하나의 그냥 여론 조사니까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3월 동결, 5월 인상 그리고 동결. 이제 그냥 계속 동결이고 하반기에 금리나 한 번 정도. 예. 요게 지금 시장이 좀 예상하는 그런 발언인데 뭐 사실 3월이냐 5월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제 한 번 정도만 올리면 거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 지금 예. 그 중국의 1월 제조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50.1로 나타나 가지고 뭐 4개월 만에 네. 이제 50 이상이니까 확장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뭐 도움이 됐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이제 그 중국 제조업 지표도 50 넘어갔다는 거 이제 50은 확장이니까 굉장히 예. 긍정적인 지표고 또 근데 더 놀라웠던 건 이제 제조업보다요. 서비스업 지표가 훨씬 좋았습니다. 서비스업이 원래 전월에 41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 셧다운 그 코로나가 너무 많으니까 확진자가 근데 이번에 54까지 한 번에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밖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복 소비가 시작이 네, 맞습니다. 됐다. 예. 그래서 보통 먼저 서비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으로 가니까 그 순서로 보면은 지금 제조업도 50을 조금 넘어섰으니까 아마 제조업도 순차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그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PMI가 있고. 차이신이라는 데서 이제 발표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중소기업 대상이에요. 근데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49.2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아직 50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큰 국영 기업이나 대기업 말고 좀 작은 기업들 있죠. 아직 온기가 여기가 안 아직은 갔네요. 퍼지진 않았다. 근데 이들이 좀 많이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그 해양 공업 지역이 많이 예. 있대요. 거기서 수출하는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뭔가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데 그 글로벌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수요가 약한 게 아직까지는 좀 이 차이신 제조업 지표만 보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개선될 것 같고요. 결국 주가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니까 지금 지표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 방향성 이걸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중국 경제는 확실히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고 요게 어쨌든 그 조짐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내적으로는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상당히 심하고 또 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IMF가 좀 낮췄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시 경제 환경이 좀 좋지 못한 거. 이건 우리 정치에 좀 뭐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지금 지표들이 안 좋거든요. 뭐 1월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나 떨어졌고 예. 4개월 연속 감소고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31%나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도 지금 10개월째 적자잖아요. 예. 그리고 1월만 해도 역대 최대 뭐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 지표를 보면 주가가 사실은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할 정도죠. 근데 이거를 시장은 그냥 뭐 무시한다는 표현은 그런데 반영 뭐 이미 먼저 반영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그 전에 네. 미리 빠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지표에도 증시는 계속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결국 뭐냐면 이 지금 안 좋은 이런 이제 뭐 수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엔 2분기부터는 개선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제가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서비스업부터 지금 살아나거든요. 그럼 중국 제조업 경기 살아나고, 그럼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 하면은 중국의 수입이 늘겠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근데 그런 것들이 시차는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분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결국엔 시간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수출 안 좋은 거는 이미 지나간 이슈고 오히려 1분기가 수출 저점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1분기가 저점이면 주식시장 올라가는 게 맞죠. 그게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사실은. 예. 더 나쁠 게 없으니까. 그리고 2분기를 좀 좋게 보는 건 또 2분기, 이 3분기에 중국의 양해가 열리잖아요. 3월에? 네, 3월에. 맞습니다. 예. 3월에 열리니까 그게 이제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게 2분기부터니까.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종합해보면 중국의 정책 효과까지. 네. 그래서 2분기부터 좀 개선되는 쪽에 시장은 좀 베팅을 하고 있어서 이런 1월 달 안 좋은 지표에도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율도 말씀대로 1220원대로 좀 이렇게 막 한때 10원대까지 갔다가 네. 이런 식으로 강해졌는데 1월에 이어서 그렇다면 2월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이렇게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2월에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 매수가 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게 일단 작년 여름까지 2년 반 동안 최근 2년 반 동안 60조를 팔았던 외국인이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매수로 바뀌어서 하반기에 10조를 샀어요. 총 예. 순매수가. 1월에만 7조 샀거든요. 예. 그럼 굉장히 많이 산 거죠. 한 달치고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7조 산다. 이건 사실 좀 이 과거 사례상 예. 쉽진 않고 그래서 매도로 전환은 안 하는데 강도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예, 워낙에 1월에 많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결국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 우리나라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환율을 보잖아요. 예. 근데 작년에 그 우리나라 지수가 2130까지 갔었죠. 그때 기준하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올라왔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얼마 올려면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33%가 올랐어요. 와. 환율까지 감안하면 예. 엄청난 수익이 난 거예요. 예. 바닥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반밖에 예.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달러가 이게 꺾여버리니까 네. 이 환차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외국인들이 2,500에 근접한 상황에서 또 막 7조, 8조를 막 적극적으로 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뭐 달러가 갑자기 강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 기준 유지하는데 강도는 좀 약화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국인, 기관, 또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상승한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이제 업종 10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반도체 사랑은 뭐 거의 끝이 없이 이어집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예. 상승한 업종 가운데서 좀 강세 흐름이
앞으로 한동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쪽은 어떤 분야입니까? 일단 반도체 여전히 좀 계속 분위기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비메모리 쪽 있잖아요. 네. 이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번 주에도 조금 더 상승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좀 이제 오랫동안 눌려있던 중에 좀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아마 들으실 거예요. 미국 메타도 많이 올랐죠. 네,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이라 그러죠. 예. 예전에 여기가 이제 메타 전문 기업이 된다고 해가 이름까지 바꿨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예. 50% 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내용이 그냥 단지 많이 빠져서 오른 게 아니라 내용이 있잖아요. 네. 뭐 구조 정도 하고.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쪽도 좀 그 이번 주에도 좀 강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도 좀 올라왔는데 뭐 이런 쪽도 이제 중국 환한령 관련돼 가지고 분위기들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들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한화투자증권의 이제 윤용식 연구원님이 아마 처음 이 업종을 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유화학 있죠. 정유, 석유화학 그리고 태양광. 네. 이쪽에 대해서 보고서를 처음 썼고요. 제목은 결국은 공급과 수요다. 이런 좀 제목이고요.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유가 있고. 정유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2막이 시작돼서 괜찮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공급이,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 그거잖아요. 공급과 수요인데 네. 공급이 늘기가 좀 어려운 업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노후화된 설비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걸 못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수출을 못하거든요. 네. 뭐 유가 상한제라든가 또 석유 제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이 이제 수입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유 제품들이 러시아에서 나오는 게 막혀버리죠. 그럼 전 세계 공급이 줄 수밖에 없죠.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좀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유의할 것 같고, 수요 측면에서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이 리오프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지고, 두 번째가 요새 아마 많이들 저 해외여행 가시죠. 항공유 수요. 예. 여기가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객 수요가 좀 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수출 제재랑 이 전 세계적인 설비 폐쇄, 이 두 가지 움직임 때문에 정제 마진이 계속 좋아지면서 정유 업종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여전히 좀 제시해 줬고, 그리고 탑픽은 일단 SK이노베이션 있죠. 이 기업을 일단 탑픽으로 좀 꼽아줬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화학인데 여긴 정반대예요. 정유랑 반대로 공급이 많아요. 아. 공급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 예를 들면 이 소비 증가 전망치 있죠. 석유화학에 이게 전망치가 이게 1626만 톤입니다. 연 기준으로. 요건데 에틸렌이죠. 에틸렌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석유화학을 만드는 원재료가 될 텐데 에틸렌 순 증설 규모가 연 기준으로 4,519만 톤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업황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물론 수요가 느는 건 좋은데 아까 정유처럼 중국이 수요가 늘어나서 만약에 수입을 많이 해준다면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정유랑 다르게요. 중국은 이 석유화학 제품을 다 자급을 한대요. 네. 자기네가 만들어서 다 해버립니다. 중국이 그 기업들이 주요 석유화학 제품을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일부 제품은 거의 100% 작업을 한대요. 아. 그럼 수입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들이 못 들어가겠죠. 가장 큰 시장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석유화학 쪽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부담이라고 합니다. 고유가 시대에는 이 어쨌든 원재료가 이 원유로 만들잖아요. 석유화학 예. 제품을. 그러면은 당연히 이 비용 부담이 또 생기니까 이것도 약간 부정적이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세 번째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은 그냥 의심을 하지 말자. 그냥 성장성 뛰어나다. 이런 거고, 특히 미국, 유럽에 우리나라한테는 중국보다는 미국, 유럽이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여기가 그 태양광 설치량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에 무려 45%나 증가할 것 같아요. 예상이. 1년 전보다? 네. 아. 그러니까 올해죠.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설치량이 한 45%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원료인 그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비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주로 좀 만드는 게 물론 폴리도 있는데 셀 모듈 가격 같은 것도 가격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긴 한다 하더라도 이 셀이나 모듈,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이 원판을 만든 다음에 이 원판에서 태양광 전지 있잖아요. 모듈, 이걸 만드는데 이 폴리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 태양 전지나 셀을 만드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근데 아마 그렇겠네요.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 폴리실리콘 가격 엄청 올랐어요. 근데 올해는 정반대인 게 이게 폴리실리콘이요. 중국에서 증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여기가 가격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그 셀이나 태양 전지 쪽은 가격이 좀 오히려 좀 안정화되면서 근데 중국산 폴리 실리콘 요건 약간 뭐 규제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예, 맞아요.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OCI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 내에서 증설을 엄청나게 하나 봐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럼 그 증설 물량이 만약에 풀리면 폴리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이 태양 전지를 셀을 만드는 기업들한테 좀 우호적일 수 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을 볼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아까 뭐 원재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정치적인 문제예요. 자국 우선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옛날에 미국이 원래 중국 걸 많이 썼는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2012년부터요. 반덤핑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그 후로 미국의 중국산 패널 그 수입량이 80%나 감소했고 아까 이제 물어보신 대로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중국산 거의 수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산 제품들이 점점 이제 실종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왜 호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그 빈자리를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이미 진출을 했죠. 했죠.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근데 이게 중국이란 나라도요. 이제 미국 그 IRA 인플레 감축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미국에다 태양광 공장 같은 거 짓잖아요. 세금을 줘요.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못 가죠. 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하고 싶겠죠. 미국에서 돈벌수 있는데. 근데 이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반사익을 당연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다 뭐 태양광 산업을 뭐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설치 늘어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성장의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솔루션은 이번에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간 최대 1조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대요. 세제 혜택을.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국 우선주의나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석유화학 업황은 조금 어쨌든 좀 부정적이고요. 정유 쪽은 좀 좋아질 것 같고 태양광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기업들이 몇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유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쪽에서 최선호주는 이제 하나솔루션을 일단 거기를 탑픽으로 꼽아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뭐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좀